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틀라스 패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틀라스 패시브를 좀 신경 써서 찍으실 텐데 결전은 좀 제외하고 찍도록 할게요. 일단 초반에 좀 파밍이 괜찮은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인 틀을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게 여기 있는 떠도는 길입니다. 떠도는 길이 좋은 이유가 이제 소형 노드들이 두 배가 돼요,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도 수급을 많이 할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옵션이 너무 빡세집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많이 죽을 것이고 레벨업이 힘들어지고 지도 수급은커녕 시간만 소모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천히 가는 방면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준을 좋아하는데 아이템이 일단 잘 나오고 경험치 잘 오르고 크래프팅 장막도 해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고를 채용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장신구 쪽을 찍어주고 키락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찍어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수급 쪽을 찍어주는 게 베스트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지도수급 쪽을 더 위쪽에서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도 복제도 좋기 때문에 이 위로 안 올라가고 바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도 수급 딱 찍어주고요. 저희가 금고를 찍었잖아요. 장신구도 찍었고 일단 금고에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찍어준 다음에 금고 타락 그리고 첩보한 금고 이 정도에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컨텐츠 쪽으로 뻗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컨텐츠들을 하시면서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골고루 부각 목표를 천천히 깨시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한번 역병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역병을 갈 때는 저는 먼저 여기 있는 확률을 찍어주고요. 의식의 흐름을 찍어주면 이제 컨텐츠 나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대신에 조각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병 먼저 찍어주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 위로 타서 역병 지도 나오게끔 해주고요. 이제 이게 일반 지도에 역병 인카운터가 포함되는 지도일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확률은 낮지만 이걸 같이 찍어주고 올라가서 본인의 스펙이 딸리다면 역병 피해 쪽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하고 또 여기 이렇게 찍어주면 역병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 이후에 총주교 쪽을 좀 추천드리는데 카오스나 잡화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주교 쪽으로 가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바로 타지 마시고 좀 빌드업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있는 뭐 정복자 지도, 쉐이퍼 지도, 뭐 아니면은 결합 지도 이런 걸 찍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고요. 여기 성서도 찍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틀을 가지고 탐험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고고학이거든요. 이제 탐험을 설치하면서 드리는 시간을 빨리 축소시켜서 최대한 빨리빨리 스피드를 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부터는 힘들어요. 왜냐면 한 번에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빌드업이 된 이후에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고학을 찍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쪽 탈것 같아요. 이쪽을 타주고 여기 반드시 찍어줘야겠죠? 여기도 있는데 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도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그의 파워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세요. 그래서 오히려 데닉보다는 투젠하고 로그 쪽 가져가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뭐 초반 기준이니까 이런 식으로 잡으셨다가 나중에 로그 빼시고 데닉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다, 난 데닉이 좋다 하면 데닉을 찍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태계포식자나 아니면은 총주교 쪽 여러분 입맛에 맞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탐험을 가져가면 이 정도만 찍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디케이트에 대해서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디케이트라면 일단 이 우측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최우선으로 찍어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레벨업을 두번 하거든요. 그래서 별이 하나짜리가 세 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승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를 찍어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알짜배기로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뭔가 빈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래도 결국 106포인트라 여기서 이제 포식자나 총주교 쪽 가면은 포인트가 많이 남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료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키락 쪽을 빼주시면 돼요. 왜냐면 지도수급이 이제 원활하게 될 때쯤이면 이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패시브는 간단하게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는 역병, 탐험, 금고, 성소 이런 게 괜찮고 초반이 지나고 중반에서는 수학, 탐험 이거는 초반에도 탐험이 좋지만 고고학을 찍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탐험 괜찮고요. 그리고 알바도 괜찮습니다. 알바도 생각보다 많이 괜찮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있을 쯤부터 알바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있는 파밍입니다. 이 파밍이 이제 보스가 여러 마리 나와서 정복자 지도나 쉐이퍼 지도 여러 가지 지도를 파밍하기 굉장히 좋아요. 보스가 한 마리에서 세 마리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뭐 버그 때문인지 빨리 보스를 잡아버리면 적용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도 상관없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파밍도 좀 주시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밍을 하게 되시면 여기 찍어주시고 여기 찍어주시고 뭐 여기 찍어주시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메이븐 초대를 캐면서 정복자 지도 팔고 하기에 굉장히 좋은 파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 고려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